다음 세 번째 기술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물질 대량 생산용 미생물 개발을 위한 범용 합성 조절 sRNA 기술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상혁 교수님의 기술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상혁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특허 기술군은 우리가 미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필수 원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나라는 장표를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문명을 이끌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물질의 시장이 1년에 한 4,8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우리 최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 의학적 시장이 1년에 한 1,500조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 특히 화학물질은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유로피언 유니언 같은 데서도 지금 금지를 시작하기 시작한 뭐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제품들이 일으키는 기후변화 문제, 우리도 지난 여름에 한번 뭐 학을 띠일 정도로 한번 더위를 시달려 봤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트렌드가 석유화학 기반의 화학 산업을 바이오 기반의 화학 산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화학 공장 가보시면 이 시커먼 원유를 출발해서 굉장히 큰 공장에서 다양한 유닛 오퍼레이션인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프타 분해 및 그 유도체들이 생산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바이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장이란 것이 미생물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한테 어떤 바이오매스 자원을 먹여서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을 만드는 데 핵심 기술이 대사공학인데, 이 대사공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문적인 연구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대사회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앉아계신 선생님들의 몸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미생물도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응 개수만 1,000개예요 그것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뜯어 고쳐서 우리가 뭐 에탄올을 원하든 뷰탄올을 원하든 플라스틱을 원하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라고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 유전자, 즉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없어져야만 우리 제품이 많이 나오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르는 순간 EQ는 자라질 못하죠. 즉 공장이 없어져 버리죠.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균중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저 대학원생이 미생물을 갖다 계량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균주 개발을 하는데 게놈상에는 유전자를 10개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이 없애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 없애고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없애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시퀀셜하게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굉장히 또 카이스트 학생들 똑똑하니까 열심히 없애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너 근데 균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 오랜 기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안 되고 한번 낙하하면 다시 그걸 복원하기도 힘들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소위 번역.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을 잠깐 돌아가면 DNA가 복제를 하고 DNA가 RNA라는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가 되고 RNA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지 않습니까? 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여기 스몰 레귤러토리 RNA라고 부른 것을 컴퓨터도 이용하고 해서 계산을 통해서 바인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조절을 해서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그걸 여기 붙이게 되면 이 라이보점이 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라이보점이 못 붙게 함으로써 이것을 억제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이 기존 방법이라는 것도 소위 세계 탑 기업들이 쓰는 방법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뭐 유전자 하나를 갖다가 없애고 두 개를 없애고 하는데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옮기고 지우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저희 기술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이동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대장균에 이게 대장균도 종류가 많습니다.
대장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예시로서 한 14종의 다른 종류의 대장균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타이로신이라고 부르는 아미노산을 과량 생산하고 싶을 때 보통 기술 같으면은 이걸 개발하는데 숙련된 우리 랩의 세계 최고의 대사공학 랩에서 1년 정도 걸리면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지금 일주일 만에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균주 14종류에다가 낙다운하는 sRNA 라이브러리를 때렸더니 바로 조합이 뜹니다. 어느 거를 낙다운하고 어느 균주를 썼을 때 타이로신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를 발효기로 가져왔더니 바로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 카다버리는 C5 계통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인데 그거를 만드는 균주도 이거는 뭐 설명해봤자 지금 의미가 없고 너무 복잡해서 대사회로 해서 여기 저기를 갖다 랜덤하게 우리가 다 라이브러리를 때려가지고 어디를 낙다운 했을 때 이것이 늘 수 있냐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타겟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걸 또 확장을 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제 특허군입니다. 두 번째 특허군을 우리가 가지게 됐는데 이거의 모듈레이션 자체를 또 모듈레이션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트랜스크립션 sRNA 트랜스크립션 리전을 갖다가 컴비너토리얼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일론 4,6 같은 것의 원료가 되는 1,4-diaminobutane 혹은 푸토신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인데 이것도 대장균으로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또 만들 수가 있었고 20개 아미노산 중에 또 하나인 프롤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럼 균주 개발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이 아마 궁금해지실 텐데요. 저도 이제 외국 회사도 자문도 많이 하고 해서 처음에 균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소위 한 20만 리터 혹은 40만 리터짜리 발효기에서 실제 산업 생산을 하는 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필요한 균주 개발 비용은 최소 한 300억에서 많이 들긴 4,500억까지 제가 봤습니다. 균 한 마리 만드는데. 그리고 우스운 말로 그 균 한 마리 누가 훔쳐가 버리면 4,500억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허술하진 않죠. 그런 비용을 이러한 기술, 즉 원천 기술 쓰게 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뭐든지 바이오 기반으로 만들려면 대사공학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대사공학을 하는 이 플랫폼 기술로서 그 비용을 그리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장 최근에 이제 확장한 기술인데요. 보통 이제 선수용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균주를 개발해서 발효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는 오랫동안 대사공학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균 안에 조작을 많이 해놨어요. 그 조작하는 방법 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이미 플라즈미드라는 DNA에 여러 외래 유전자들이 실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즈미드라는 건 막 한두 끗도 없이 계속 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인컴패터빌리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선수용으로 개발이 된 균주도 더 성능을 올리고자 할 때 바로 라이브러리를 때려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게 이 세 번째 군의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쓰지 않는 플라즈미드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을 씀으로써 복제가 어디선지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컴플리트 된 마커들도 다 없앰으로써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했는데 마찬가지 가축 사료로 쓰는 3온인 참고로 이 23g per liter라는 건 발효를 한 건 아니고 플라스크에서 이만큼이 나옵니다. 프루프 오브 컨셉트고요. 프롤린 같은 것도 아까 개발한 거에서 한 번 더 때렸더니 더 늘었고요. 그다음 인디고 같은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청바지 염색 천연 염색 다이죠. 그다음에 비올라체는 항암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미생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지식이 조금 쌓은 사람 같은 경우도 이것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때리기 때문에 순조롭게 대사공학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학술적인 가치는 저희가 뭐 네이처바이오텍 뭐 여기 학계에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내기가 힘든데 거기와 또 네이처 프로로콜이 커버 논문으로 나갔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씩 나오는데 당연히 순서가 특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타임 레그가 좀 있습니다. 특허는 지금 첫 번째 특허군은 대부분 다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 것도 출원 완료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된 특허 하나가 등록이 됐고 요 뒤에 두 개는 이제 조금 전에 뒤에 말했던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출원 중이고 이것이 이제 PCT로 넘어가고 하니까 원천 기술이 그냥 대부분 원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이 만약에 안 되면 그건 이제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하실 텐데 안 되면 여기 있는 PCD 같은 거 그다음에 유럽에 출원한 걸 가지고 개별 진입을 할 때 제가 돈이 뭐 한두 끝도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 나라만 몇 개만 지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관련된 기업체가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특허 커버리지는 아마 협의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쪽 비즈니스는요, 사실 이것도 관련된 회사들하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보다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4,800조의 석유화학 시장 그리고 1,500조의 의약 시장에서 이런 걸 바이오 기반으로 지금 만드는 트랜지션에 와 있는데, 아까 우리 이민하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이쪽 화학 쪽은 이제 바이오 화학은 친환경 화학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대사공 안 할 수가 없고 미생물 화학 공장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바이오니아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시약 재료 키트 같은 거 아주 잘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통상 실시권, 그러니까 이제 실시권을 제대로 팔진 않고 우리도 지금 이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이오니와 협업을 해서 이런 키트 같은 것도 좀 만들어봤고요. 그 결론적으로는 이 RCRNA 플랫폼은 향후에 하여튼 화학 물질이나 정밀 화학 물질, 의약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들 때 균주를 개발하여 그걸 공장으로 쓰는데 그 공장이 세계 최고 효율을 갖는 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여야 될 기술이다 라는 걸로 요약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혁 교수님.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뒤에 예, 계시네요. 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존 방법에 비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그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이신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제가 이게 업투 4,500억까지 균한 마리 만드는데 든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쪽 바텀엔드는 뭐 250억, 300억, 400억 요 정도가 그냥 루틴합니다. 그 미니멈이. 근데 저희 기술 쓰게 되면 지금 균 하나 만들어서 그 땡크까지, 큰 땡크까지 가는데 한 20억 정도에도 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이게 당연히 프로덕트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긴 패스웨이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의 경우는 조작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그 어려움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최소를 잡았을 때 예를 들면 250억짜리가 한 여긴 20억 이큐브로 되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은 아닙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상윤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